골목을 사이에 두고 낮은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대구의 세 곳. 수성구 범어 만촌동 1원과 두산동 1원, 그리고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1원입니다. 이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타운형 단독주택단지 등을 짓는 특별한 경우를 빼면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것도 한 38년, 40년 다 됐다, 저 위도. 지금 1종으로 있나, 얼마로 있노? 그걸 풀어야지. 요도 뭐 시설이 딴 게 들어오고 하지. 대구시는 지난해 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대구시는 용도지역 전반을 다시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종상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종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전용지구로 조성하는 이 정책은 좋았으나 이 정책은 50년이 흐르면서 정책이 결과가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정책의 역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 여러 가지 권한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상향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난개발 우려도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종상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